자,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수능 객관식, 수능 어법풀이 19와 20. 오늘은 좀 간단한 것 같은데요. 자, 보통은 형용사와 명사로 동시에 쓰이는 부장수령, 뭐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러한 수를 나타낼 때 쓰는 거죠. 많은 또는 많은 것. 그래서 형용사로 꾸밀 때는 뒤를 명사를 꾸며주고요. 맨이나 머치가. 아, 다만 뒤에 이제 명사의 성격에 따라서, 자, many 같은 경우요, 뒤에 셀수 있는 명사가 옵니다. 다시 말하면 명사 뒤에 s를 붙이는 등 복수형이 온다는 거죠. 셀수 있는 명사.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 much는 어떻습니까? 예, 반대로 much는 셀수 없는 명사가 오게 되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이 예전부터 많이 보던 건데요. 막상 수능 어법에도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를 두고 그 앞에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들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a few는요, 그러면 셀수 있는 것이 조금 있는 그럴 때 쓰는 거고요. a few는 셀수 있는 것이 조금 있을 때. 자, 그럼 a little은요, 예, 셀수 없는 것이 조금 있을 때 쓰는 겁니다. I have a little money. 나는 약간의 돈이 있다. I have a few friends. 나는 약간의 친구가 있다. 자, 그에 반해서요, 이 few는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관사, 어가 안 붙으면, 네, 친구가 거의 없다. I have a few friends. little 같은 경우는, 네, 역시 셀수 없는 명사 앞에 붙는 것으로 써요. 어떻게 해야 되죠? I have a little money.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를 때 뒤에 셀수 있는 명사냐, 셀수 없는 명사냐, 선생님 아까 붙여넣기라고 이거 안 고쳤네요. 셀수 없는 명사 앞에는 많은의 의미를 얘기하고 싶을 땐, 네, much, 약간 있는 그럴 땐 a little, 약 뭐지 거의 없는 그럴 땐 little이고요. 그에 반한 셀수 있는 명사 앞에 붙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 several 붙었는데요. several은 조금 많은 거죠. 네, 셀수 있는 거 앞에 옵니다. 그지? 여러 개, 몇몇 개 이런 의미고요. 셀수 없는 명사 앞에는 붙질 않습니다. 자, 그럼 셀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모두 앞에 볼수 있는 게 있죠. 네, 셀수 있는 거든 또는 없는 거든 상관없이 다올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는 또 뭐가 있죠? 네, 많은을 나타낼 땐 보통 plenty of를 쓰고요. 회화체에서 뭐 plenty of라든지 뭐 a lot of라든지, 네, 또는 lots of 이런 것들을 이제 회화체에서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셀수 있는 것도 올수 있고 셀수 없는 것도, 네, 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단수 명사, 불가산 명사라고 하는 거고요. 셀수 없는 거 uncountable noun, 그리고 셀수 있는 countable noun이 와도 다쓸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약간이라는 표현은요, 네, some을 씁니다. 네, some 같은 경우도 뒤에 셀수 있는 게올 수도 있고 없는 게올 수도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all 같은 것도요, 뒤에 셀수 있는 거든 없는 거든 올수 있고요. 또는 뭐 no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any, 네, 이런 형용사나 대명사로 쓰이는 것들 중엔 셀수 있는 거 없는 거 상관없이 올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하지만 또 여기 보면은 a number of 해가지고요, 뭐 a great number of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이 a number of고요. a number of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가 온다. 자, 그러면 셀수 없는 거에 상응하는 거는요, a great, 네, deal of. 그래서 양이 엄청 많은 그럴 때쓸수 있는 이러한 표현들입니다. 예, 오늘은 좀 간단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표현들을 좀 익혀서 뒤에, 그러니까 이걸 고를 때는 뒤에 있는 명사를 보고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 그는 has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가 아니네요. has met, 만나왔다. 뭐를요? famous celebrities. 아, 유명한 인사들을 celebrity 그러면 유명 인사죠. 근데 셀수 있는 거니까요. 자, 뭐를 써주죠? 네, many famous celebrities. 많은 유명 인사들을 thanks to, owing to, due to, on account of. 네, 다 뭐뭐 때문에죠. 뭐뭐 덕분에. 그의 일 덕분에 그는 많은 유명 인사들을 만나왔다. 자, 뒤에 명사를 보시고 고르는 겁니다. 자, 164번. 해석 조심해야죠. few, 거의 사람들은 뭐요? 이해하지 못한다. 이 동사는 당연히 주어인 복수 명사 people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the phenomenon, 그 현상을 rightly, 올바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꾸며주겠죠. 그래서 few는 뭐라고요?
네, 몇몇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 거의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어떤 사람도 그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자, 되셨습니까? 그 다음 볼까요? The businessman, 그 사업가는 contributed to, 자, contribute to 어디 어디에 기부하다. 가끔 여러분이 요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contribute to가 무엇무엇의 원인이 되다 이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요 to는 또 전치사죠. 그래서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옵니다. 근데 money 보니까 셀수 없는 불가산 명사예요. 그래서 much money예요. 그래서 그 사업가는 많은 돈을 뭐 했다? 네, 여기선 기부했다가 되겠습니다. contribute to 어디 어디에 기부하다. 네, 여러분 기부하다로 쓰이는 것들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뭐가 있죠? 네, donate. 예전에 스타 도네이션 프로그램 재밌었는데요. devote, dedicate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contribute to 할때요 to는 뭐라고요? 전치사입니다. country의 t를 벗었네요. 더우니까. 됐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We are capable of. 우리는 are capable. be capable of 하면 수거처럼요. 무엇무엇을 할수 있다. 즉, we are able to handle. be able to랑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handling 전치사 되니까 ing 왔고요. 우리는 다룰 수가 있다. things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셀수 있는 거니까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at the same time. 한 번에, 동시에. simultaneously라는 부사와 같은 의미죠. 우리는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다룰 수가 있다. 자, 되셨습니까? 자, 167번 가보겠습니다. 자, I, 나는 will do 할 것이다. that, 그것을 지시대명사겠죠. if, 만약에, 뭐 하면, 네가 give. 자, water가 있어야 돼. water. 물인데 셀수 없는 거니까 a little water. 저에게 약간의 물을 당신이 주신다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가, 그죠? 물을 요청하면서 거래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건 관용적인 표현으로요. Many a student. 많은 학생들인데, many 뒤에 이렇게 many a 단수 명사가 오면은요. 단수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many students. 요렇게 하면은, 네, 똑같은 의미가 되는데요. many가 그냥 수식할 땐 복수 명사를 수식하고요. many라는 한정사 뒤에 이렇게 관사, 부정관사, 어가 나와서 a student 되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십시오. many, 단수 명사, 단수 동사. 그래서 많은 학생은 in the habit of ing, 뭐뭐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breakfast, 아, skip 하니까 건너뛰는 거잖아요.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도록 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꼭 챙겨 드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169번이죠. several. 자, several 역시 형용사로 쓰일 때요. leaders 셀수 있는 거를 씁니다. 이렇게 leader 단수를 쓰는 게 아니고요. several 네, leaders를 씁니다. 몇몇 지도자들이 are trying to니까요. 아하, 노력을 하고 있구나. to persuade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the man 그 남자를 to change his mind 그의 마음을 바꾸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everal은 뒤에 셀수 있는 명사였고요. 자, several이 이번엔 근데 대명사로 쓰인 경우에요. of라는 전치사와 함께 이렇게 쓰입니다. 그럴 때는요, several of 한정사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The computer books, 그 컴퓨터 책들 중에 일부가 are 해서 이게 이제 동사가 되는 거고요. 그 책들 중에 일부가 are written, 쓰여져 있다, easily, 쉽게 쓰여져 있다. For beginners, 초심자들을 위해, 초보자들을 위해. 만약에 그냥 books를 쓰고 싶으면은요, 여러분, 그럴 때는 굳이 of를 넣지 않고, 어떻게 써요? several books가 되겠죠, 그냥. 네, 그냥 several books 해야지, 이렇게 several of books 하면, 뭐 어떤 책들의 일부, 이런 의미니까요. 정해져 있는 책이 아닐 땐 그냥 several books, 몇몇의 책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자연스럽고요. 이렇게 정관사가 딱 붙어서 한정사로, 그 책들, 그럴 때는, 요게 of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한정사. 아, 한정사가 뭐냐면은요. 한정사라는 것은 이제 명사를 앞에 붙여가지고요. 명사 앞에. 예를 들어서, dogs, 그럽시다. 그럼 dogs. 개들은요. are faithful. 그러면 충성스러운 animals.
예전에 뭐 성문종합영어 같은 데서 선생님 공부하던 시절에 뭐 종족을 대표하는 표현들이 몇개 있는데, 그냥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를 이렇게 붙이면은요, 딱히 여기 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요, 어떻게요? 예, 관사를 붙여서 그냥 대표적인 개니까 어도그 해서 네, 셀수 있는 명사에 어를 붙여주면은 아가 이즈가 되겠죠. 그러면 개라는 동물은 우리 뭐예요? Faithful animal가 되겠죠. A dog is famous animal.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개라는 동물은 충성스러운 loyal 말하는 거겠죠. Faithful은요. 그럼 요어 대신에 이렇게 더를 붙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관사가 그래서 이제 한정사라는 거고요. 명사 앞에 이제 한정사를 보시면 어떠한 명사인지 그것을 예, 앞에서 한정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관사, 이런 부정관사나 정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명, 뭐 개는 개인데 이건 종족을 대표한다 그러면 my dog, 뭐 his dog, 그죠? her dog. 그래서 아, 소유격이 있군요. 소유격 대명사를 역시 써도 요것도 이제 보통 한정사라고 하는 거고요. 아니면은요, this dog, that dog 이렇게 해서요, 예, 뭐라고요? 지시 대명사를 지시 형용사처럼 쓸때 명사 앞에 붙이니까 이제 형용사가 되겠죠. 이것 그럴 땐 지시 대명사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여기선 지시 형용사가 한정사가 되겠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보통 네, 한정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everal of 이런 수량이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부정 대명사 뒤에 of가 붙을 때는요, 그냥 명사가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꼭 한정사가 와준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뭐 문법 용어가 여러분에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예, 명사 앞에는 을의 이런 것들이 붙는다. 자, 그럼 171번 네, 19의 마지막 a few입니다. a few도 물론 명사를 수식할 때는 형용사처럼 쓰이지만요, 똑같습니다. of 앞에 와서 대명사로 몇몇은. 근데 무엇의 몇몇이죠? 네, 역시 한정사 정관사가 와서요. 그 규칙들 중에 몇몇은, 몇몇 규칙은, 그러니까 복수니까요. were deleted, 지워졌습니다. 뭐 때문에요? Because of usefulness. 오, usefulness 하면 유용성인데요. unusefulness니까 유용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삭제되었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계속 이어지는 20 다시 역시 똑같습니다. 수일치 두 번째고요. Many, much, few, little, several, some, any까지 나오네요, 이번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e, 그녀는요, does not care. 네, 사전이 올라왔습니다. She does not care.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다. About 뭐에 대해서요? How old? 의문사고요. He가 주어죠. Looks가 동사입니다. 아하, 그러면 의미주동, 간접 의문문, 명사절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거군요. 그가 얼마나 늙어 보이는지에 대해서 그닥 신경 쓰지 않는다. 여기는요, 많이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뭐요? 부사처럼 많이 신경 쓰지 않는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a lot of books, 많은 책들이, 그래서 많은 책들이 don't mean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엇을요? 그다지 많은 것을.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은 뭐 뒤에 명사가 따로 없을 때는요, 그냥 much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If you 만일 네가 don't read 읽지 않는다면 그 책들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much요. 많은 책들은 의미가 많지 않다. 만일 네가 책들을 읽지 않는다면. 예, 책이 많아도 읽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란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he cannot understand. 자, 그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A basic rule, 기본적인 규칙을요. 자, 그리고 much less가 되는데요. 왜 much less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A profound principle. 네, 심오한 이해는커녕. 자, 요건 이제 좀 비교급 단원에서 보통 다뤄지는 건데요. much less나 또는 more를 쓸 수도 있어요. 네, still less를 쓸 수도 있습니다. 왜 이걸 쓰냐고요? 앞에 부정의 내용이 나올 때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부정부사 not가 달라붙어가지고요. 그는 이렇게 부정의 내용이 나오면 꼭 부정문이라는 게 아니라요. 부정의 내용이 나오고 나서 뒤에 still이나 또는 much를 써서요. less를 쓰면은요.
무엇무엇은커녕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것은커녕, 그죠? 뒤에 것은커녕 앞에 것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의미는 뭐예요? 그는 기본적인 규칙도 이해 못한다, 그죠? 심오한 원리는커녕, 그러니까 심오한 이해는 당연히 이해 못하겠죠. 기본적 원리도 이해 못하는데. 자, 그럼 긍정문일 때, 네, 긍정문일 때 어떻게 쓰겠습니까? 네, 긍정문일 때는요, 거꾸로 위에 나왔던 much more를 쓰는 겁니다. less가 아니라, 뭐 요건 기억하기 쉽습니다. 뭐 자체가 긍정 쪽이고요, less 자체가 부정 쪽이니까. 또는 still more를 쓸 수도 있습니다. 똑같죠. 그럼 위에 문장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he can understand 하고 선생님이 조금 고쳐볼게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He can, 그는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다, 뭐를요? 아, 심오한 이해, 심오한 원칙까지도, 원리, 원칙, principle이죠. 뭐뿐만 아니라요, 그렇죠, much more 또는 still more, 무엇은 당연하고, 뭐요? 베이식으로, 기본적인 원리는 두말하면 잔소리고, 이런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요거는 이제 긍정문일 때, much more, 앞쪽의 내용이 긍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는 기본적인 원리는 당연하고 심오한 원리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꼭 부정문이 아니라도 된다는 얘기는요, She refused to drink some beer. 그녀는 맥주 마시기를 거절했다잖아요. 술을 못 마시나 봐요. 그럼 여기는 내용이 부정이잖아요. 그럼 뒤에는 맥주도 못 마시는데 당연히 뭐는 못 마시겠습니까? 어우, 양주라든지 뭐 소주 같은 경우는 싫어할 수 있겠죠. Much less 소주, 이렇게 쓰게 되면 그녀는, 네, 소주는 고사하고, 그지? 약간 내 맥주 마시기도 거부했다. 이것이 꼭 부정문이라서가 아니라 부정의 내용이 나오면 이런 의미를 쓰여서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비교급 관련해서는요, 이런 표현들이 꽤 많은데, 예, 의미를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 그것이 알면 무기고 모르면 정말 곤란하죠, 문제 풀 때. 자, 잘 기억해 두시고요. 계속 이어지는 17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5번은요, 네, the woman, 그 여성은 can drink, 마실 수 있다. 이번엔 긍정 곧바로 나오네요. 소주를,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much more beer. 맥주는 당연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랑 선생님이 준 예문과 반대가 되네요. 자, 두 번째는요, few니까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데 few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오죠. 거의 어떤 고객들도 사지를 않더라. 뭐를요? 똑같습니다. some이라는 게 대명사로 쓰일 때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이렇게 한정사가 오겠죠. of 뒤에요. some of the items, 그 물건들 중에 조금도 거의 사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구매객들이 거의 그 물건들 중에 일부를 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갑자기 광고 같으네요. 자, 그 다음에 177번은요, A Korean Educational System,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교육 체계는 forces, 강제로 students, 학생들이 뭐 하도록 to memorize, 암기하도록 시킨다. 그죠? 많은 것일까요? 그런데 much of를 쓸까? 그냥 much를 쓸까 했는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더가 있죠. 만약에 더가 없으면 그냥 much information 해도 되겠지만 여기 더가 있으니까요, much of the information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정보는 정보인데 수식을 받고 있는 그 정보의 많은 부분을, 여기 관계대명사들이 아니라 있네요. They have studied, 긍부디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해왔던 그 많은 정보. 그래서 공부하다의 목적어가 없죠. 네, 요 목적어 자리에 역할을 선행사 information이 하는 겁니다. 자, 학생들이 공부해왔던 그 정보의 많은 것을 암기하도록 강요한다. 뭐 하기 위해서요? 네, to obtain a good grade,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되셨나요? 네, 17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 쓰였어요. 그런데 대명사로 쓰여서 오브가 왔으니까요, 이때 또 뭐죠? 네, 그렇습니다. 한정사 all of the nutrients, 그 영양소들 모든 것들이, 그죠? 근데 you consume이네요. 관계대명사들이 왔어요. 당신이 섭취하는 그 영양소들 전부가 will have a great influence. 여기 좀 오타가 쓰인 것 같습니다. great는 자음인데
on이 아니라 a great influence가 되겠죠. 그냥 influence 하면 on을 쓰겠지만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 Have an influence on이라는 수거가 되겠죠. 여러분의 에너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고영양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요. 178번이 되겠습니까? 네, 178번 했고요. 179번이요. I think that, 나는 생각한다, that 이하를,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고요. 그래서 during the 1997, wow, IMF 시기네요. 이게 이제 목적어절이었습니다. that가. The Korean economy, 한국 경제가 was, 이었습니다. worse, 아, 더 나쁜 상태였습니다. then, 비교급이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은 some이 나오고요, any가 나오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로 some과 any는 뒤에 뭐 단수명사, 복수명사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내용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So, 그래서 인과관계죠. 앞에가 원인이고요. So 뒤에 나오는 이 뒷 내용이 결과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은 the가 붙어야 되겠죠. of 쓰였으니까 some이 대명사로 쓰였고, 그래서 한정사인 some of the employers, 고용주들 중에 일부는 며? 근데 어떤 고용주들이네요? 관계대명사들이네요. Who had small-sized businesses, 작은 사업체들을 가지고 있던 경영자들 중에 일부가 뭐 했다는 겁니까? 스스로를 죽였대요. 좀 잔인한 표현인가요? 자멸시켰습니다. 자멸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IMF 시절입니다. 정말 선생님도 그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러면 뒤에 내용을 보니까 아주 작은 사업체를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자멸할 정도로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부정어구를 이용한, 그죠? 최상급 기용, 최상급적인 표현인데요. 아, 여기 부정어구는 아니군요. 자, 여기 보면은 뒤에, then 뒤에, any other period, 그러면 다른 어떤 기간보다 더 나빴다. 예, 네, 일종의 부정어구 표현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기간보다 더 나빴다라는 건 가장 나빴다, 그런 표현하고 같거든요. 근데 some을 쓴다는 거는요, 여기서 문법적으로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some other period, 어떤 다른 시기보다는 조금 나빴다, 이런 얘기예요. 어떠한 다른 시기보다 좀 나빴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고요. 이거는 any, 모든 걸 다 아우르는 어떤 다른 기간보다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ny가 긍정문에 이렇게 쓰일 때 어떠한, 즉 every의 개념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정대명사 내용으로 좀 보시고요. 그래서 any other period. 자, 여러분이 이것도 이제 비교급에서 주로 다뤄지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자, health가 is the most important thing. 이렇게 표현해주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건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최상급이에요. the most. 그리고 보통 최상급 뒤에는요, 세 가지가 오죠. of all. 네, 모든 것 중에서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또는 어떻게 쓰기도 합니까? 건강이라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장소를 쓰기도 하죠. in your life.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아, 여러분에게는 안 그렇다고요. 그럼 저로 하겠습니다. in my life. 제 인생에서는, 제 삶에서는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표현도 쓸까요? 그렇습니다. 뒤에 관계사절을 써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That I have ever had.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가져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경험의 현재 완료와 함께 보통 이렇게 관계사절을 쓰는, 이게 이제 최상급을, 예, 표현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들인데요. 근데 이렇게 더 최상급 이렇게 쓰는 표현 말고요, 이걸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Nothing, 아무것도, is more important than health. 자, 요게 이제 부정어구를 이용해서, 그죠? 네,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건강보다 소중하지 않다. 그렇다는 얘기는 건강이 가장 소중하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걸 꼭 이렇게만 쓰느냐? Nothing is so important. 아무것도 뭐만큼이요? 건강만큼 이렇게 소중하지가 않다. 이렇게 쓰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아까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Healt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요, Health is more important
then 자, 요 뒤에요. 바로 anything else 이런 표현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래서 이게 모든 다른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그러한 의미의 any가 되겠고요. anything else, 그럼 저쪽에 나오는 any other이란 표현으로 좀 바꿔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요거는요 요런 표현하고 같은 겁니다. any other thing이 되겠죠. 그러면 또 뭐와도 같아요. any other thing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도 표현을 물론 합니다. all the other things. 네, things가 됐네요. 자, things. 그래서 all the other things 이렇게도 하고요. 물론 older를 생략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other things 이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anything else가 다른 그 어떤 모든 것을 아우르는 any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긍정문에 쓰여서요. 자, 이렇게 비교급, 최상급 뭐 형태는 다르지만은요, 결국 전달하는 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렇게 부정어구가 앞에 나왔을 때 맨 뒤에 나오는 이 어휘, 비교급 접속사 뒤에 나오는 이 어휘가 최상급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보신다면 아주 큰 무기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하나가 남았고요.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It was yesterday. 우와, 강조형법이 되겠네요. It was yesterday that, 바로 어제, the computer programmer,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forgot. 아, 복습이 되나요? 지난번 했죠. 네, forgot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면 해야 할 것을, forget 다음에 ing 나오면 했던 것을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그 파일을 저장해야 할 것을 잊었겠지요. 뒤를 보니까요. 근데 어떤 파일이죠? containing, 포함하고 있는 파일입니다. 자, much of the information, much of information. 그렇죠. of가 있을 때, 이게 대명사로 쓰였으니까 여기 네, 한정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잘못됐고요. 그래서 much of the information, 그 정보의 많은 부분을 함유하고 있는. 근데 어떤 정보예요? 그가 had collected, 수집을 해 왔었던. 오, 여기 목적어가 없네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고요. 그래서 그가 그때까지 수집해 왔던, 모아 놓았던 정보의 많은 부분을 담고 있던 파일을 저장해야 할 것을 잊어버렸다. 이게 원인이고요. 역시 so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he lost, 그는 잃어버렸다. 뭐를 잃어버렸죠? 네, 귀중한 valuable information, 귀중한 정보를 잃어버렸다. 자, 우리에게 백업, 네, 받아두는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그 수능어법 풀이에 수능 객관식용어법 19번째 수일치하고요, 네, 20번째 수일치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뭐 수일치가 조금, 아, 수일치를 좀 벗어나서요, 다음 시간에는 네, 뭐 전치사와 관사, 선생님 볼 때는 여기 오늘 했던 거의 일부, some, any, or, 뭐 부정 대명사나 형용사로 쓰이는 most까지요. 그리고 almost라는 부사와 역시 오늘 했던 few, several, 대명사와 형용사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겠습니다. 여기 뭐 전치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아마 몇 개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22번은 이제 등위 접속사와 네, 종속 접속사의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졸리기 쉬운 계절인데요. 큰 소리로 한번 웃고 활기차게 하루를 계속 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푸하하!